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CNB 대전 충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발맞춰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는 언론인의 꿈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하는 2017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항해에 나선 이번 대회의 출발 현장을 김광인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현직 기자의 강의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 자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받아줬고, 심지어는 강연을 아예 카메라에 담기까지 합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뉴스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5월에는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대회 전반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졌고, 3분이라고 공지를 드렸을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3분이 버거울 거예요, 아마. 그쵸? 3분이 버거우니까 웬만하면 2분 내외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는 뉴스에 대한 이해와 아이디어 특강 등 참가 학생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특강을 통해 뉴스에 대한 견문을 넓힌 학생들은 대회를 향한 강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청소년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뉴스를 제작을 할 거고요. 무슨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항상 재밌게 열심히 임할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학교 뉴스 경진대회는 대전, 충남, 세종에서 총 76개 팀이 참가해 1, 2차 예선을 치른 뒤 8월 31일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본선을 통해 수상작이 결정됩니다. 시민기자 김광희입니다.